너무 선수들 위주의 레슨은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서 고민한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슬라이스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련이 네. 그치인데 슬라이스는 왜 나는 거고 슬라이스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자기 골프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나요? 근데 사실 슬라이스는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원인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왼손이 강한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 공을 칠 때 보면 임팩트 들어갈 때 손을 자꾸 몸 쪽으로 당기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클럽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외회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손을 잡고만 계시면은 내가 뭔가 단단하게 공을 치는 느낌이긴 하지만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에서 공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궤도가 아웃인으로 느낌이 만들어지거나 공이 찍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오른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자꾸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궤도가 있어요. 손은 되게 잘 들어오시는데 백스윙 탑에서 잘 들어오시는데 어깨가 손이랑 몸이랑 멀어지다 보면은 결국엔 공을 칠 땐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슬라이스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패스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왼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뭐랄까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저런 거를 레슨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른팔과 왼팔의 그 힘의 차이가 보통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들은 되게 많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율로 따지면 제가 골프웨이트를 하면은 지금은 저는 골프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습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이랑 같이 라운딩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웨이트로 왼쪽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을 당기는 힘보다 왼쪽이 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세신데 투어 선수들을 당기는 걸 해보면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하게 되면 물론 스윙처럼 이렇게 숙여서 뭔가 케이블을 당기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월등하게 세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이 월등하게 세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땡기게 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세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힘이 개입이 되는 게 오른손이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왼팔 한 팔로만 스윙하는 연습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클럽이 외회전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전완근이라고 얘기하는 팔 쪽 있잖아요. 왼손목과 전완근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스윙을 할 때는 왼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오른팔 전완근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슬라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거는 약간 편법일 수도 있지만 왼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공을 한번 쳐보시면 오른쪽이 잡히고 힘이 들어가는 게 조금 많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슬라이스를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필드에서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버 하나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셔서 오비가 나셨어요. 그러면 왜 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왼팔로 이렇게 릴리스하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까지 한 10개든 20개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셋업을 쓰시고 공을 치시면 아까 전에는 오른손이 개입이 많이 되던 게 왼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릴리스가 조금 더 한결 편안하게 스윙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은 아니지만 슬라이스를 당장에는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주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다 보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을 찍어치고 말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언 샷은 독자를 하는데 드라이버 샷을 못하는 골프들도 보면 왜냐면 그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왼발 쪽에 닿는데 네. 그 공이 너무 멀기도 하고 오른팔로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 그래서 드라이버 샷을 잘 놓고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좋은 팁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코스에 나가셔가지고 공을 치실 때 보면요, 볼에다가 마크를 하나 하셔도 괜찮고요. 마크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공을 어드레스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가 공을 이렇게 보면 이 로고가 있잖아요. 회사 로고가 있으면 회사 로고를 뒤에다 놓고요. 어드레스가 이렇게 회사 로고를 뒤에다 놓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될 때는 회사 로고를 볼 수 있게끔, 지금 머리가 앞으로 쫓아나가게 되면 회사 로고가 제 정면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운스윙이 내려오면서 측면에서는 회사 로고가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회사 로고를 보려고 하고 클럽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손은 공보다 먼저 선행이 돼 있고 머리는 뒤에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프로들이 공을 칠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머리는 뒤로 가 있는 느낌인데 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은 스윙적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시선적으로도 좀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놓고 치실 때 아 나는 로고를 뒤에서 볼 거야 라는 느낌만 드셔도 생각보다는 클럽도 안으로 들어와서 채를 던지실 수도 있고 손도 생각보다는 더 밀고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필드 나가셔서 한번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면 뭐 생각보다 내가 일어나는 것도 좀 적어지고 헤드가 좀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꿀팁인 것 같아요.